지난번에 수도권 얘기해 주신 거 하고 지방 얘기해 주신 거 아마 이거 편집본 올라갈 때는 아마 그것도 한번 더 올려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얘기하셨던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때는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대예요. 반대. 전세가가 더 오르고요. 네. 매매가 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예, 있네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단기 상승인지 아니면 다시 스타트 하는 건지 그건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그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볼 것인지, 중간에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 23년 넘으면서 그때 뭐 금리 있었고, 그죠? 임대차 3법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변수로 좀 빼고 하나의 사이클을 볼 건지, 네네. 그걸 넣어서 하락한 다음에 재상승할 건지, 다시 시작했다고 할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 빼면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되는 아, 거고, 빼면. 예. 빼야 되지 않나? 그걸 연결시켜서 하락을 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 하락 다시 시작하는 걸로 되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구분이 잘안 되는데요. 일단 26년까지는 상승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그 문제는 27년부터는 어떤 또 계기가 있을 건데, 예. 원래 이제 분양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27년에 입주가 되거든요. 그 26년까지 입주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바뀔 그건 없어요. 없고, 정해진 미래, 26년까지는. 26년까지는. 그 27년이 문제인데, 그때는 지금 판단이 좀 이르러요. 아직 물량이 다안 네, 안 나왔으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대선 겹치잖아요. 네. 정책적 영향도 좀 받거든요. 잠시 동안. 그러면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볼 건가 짧게 볼 건가 그거 판단이 되게 어려운 시점이지만은 상승 구간에 들어가는 거 맞다 보고 있고요. 그또한게 뭐냐면은 이 상승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도 주식 올라가죠. 부동산도 자산시장 그렇잖아요. 금리 떨어지면 올라가잖아요. 코인도, 코인도 네. 그렇고. 근데 결국은 어떤 그 개별 주식들이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수렴하잖아요. 이익을 많이 벌면은 똑같죠. 주택에서 수익은 월세죠. 그걸 바꾸면 전세잖아요. 전세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의미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전세가 우리는 뭐냐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주식으로 쓰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의 가치 할인하는 게 주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걸 갖다가 현재에서 미래가 땡겨봤거든요. 올라가면 땡겨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 구조상.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실적이 좋듯이 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전세가 상승이 금리 하락에서도 오거든요. 전월세 전환율이 바뀌면서. 근데 이게 공급에서 오잖아요. 공급에서 오게 되면 얘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공급에서 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어떤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엄청 벌고 있는데 이 기업이 망할 거라고 하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전세가가 지금 공급 부족해서 전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수익이 엄청 잘 내고 있는 기업한테 네 망한다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전세 상승이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공급에서 시작됐다. 내가 지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리의 이제 역할은 끝나고 공급의 시간이 돌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온 거죠. 근데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걸 제가 왜 생각했냐, 왜 곰곰이 생각해 봤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는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역전세 문제, 사기 문제. 그 수요들이 아파트 수 넘어왔고요. 과거보다 많이 넘어왔죠, 빨리. 그리고 또 공급하는 쪽에서는 우리 뭐 임대차 3법,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공급할 수 있는, 전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가 엄청 깨졌죠. 들어온 쪽에 하고 공급한 쪽에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는 빌라의 문제도 가장 크게 생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생기면서 전세 수급이 바로 올라가거든요. 전세 수급이 올라서 매각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책에, 첫 번째 책에다가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전국 입주 물량인데 입주 네. 물량의 전세 수급이에요. 입주 물량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네. 여기 이제 이 실선이 전세 수급이에요. 네. 여기가 평균이고요. 여기가 빈 공간 있죠. 요렇게 요렇게 이때 전세 수급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면서 이때가 매매가 상승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도권은 오르지 않았죠. 그죠? 요 구간에 포함되어 있거든, 있기는. 근데 수도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지방 같은 게 이때 또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잖아. 오, 이게 구멍이 큽니다. 크죠? 근데 이게 26년 물량이 지금 완전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한 개 남은 게 27년 물량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올해까지는 괜찮죠? 딱 펴주는 여유가 있죠? 돈돈, 예. 네. 네. 내년부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누적되게 되면요. 대부분 상승해요. 제가 3년 누적 공략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25, 26, 27인데 27년 물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27년 물량이 우리가 입주가 물량이 많지 않다면은 사람들 굉장히 급하게 느낀다. 왜냐하면은 입주가 많으면은 분양을 받아 놓잖아요. 그러면 분양 받아 놓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해도 급한 게 없어요. 입주할 때 있으니까. 근데 입주가 없으면은 도박심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 받아놨잖아요. 근데 입주할 게 있으면 괜찮죠. 밖에 상승하더라도. 근데 입주할 게 없어요. 근데 밖에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엄청 심리가 쫓기거든요. 쫄리죠. 그러니까 나와서 막 사게 된다고. 그러니까 27년 분양 엄청 중요하게 돼 있어요. 지금. 27년 많이 분양해서 많은 분들 여기에 시장에서 참여해서 분양을 받아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5년, 26년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압력이 굉장히 커져요. 데이터가 없지만은 어떨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세요? 물량에 대해서? 27년 물량에 대해서? 지금 약간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약간 늘어나고, 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한 35만 가구 전국적으로 이 정도 넣을 수 있을까는 그거는 조금 의문인데 그건 지역별로 이제 차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7년 정도 되게 되면 아마 지역별로 차별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올라간 지역, 떨어진 지역 네, 이렇게 될 수 가능성 큽니다. 27년은. 27년. 네, 지금 제가 분석해 보자면 서울 수도권은 지금 네,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안 가져왔는데 26년까지는 무조건 없고요. 27년 또 여기는 지금 입주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양해야 하거든요. 그럼 뉴스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 쪽에 분양을 좀 많이 해요. 네, 6월 들어서 뭐 2만 6천 가구인가? 분양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의 상승을 일시적 상승이다. 혹은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 상승에 대한. 아니죠. 그건 지나갔죠. 그거는 금리가 그 역할을 다 했고요. 이제는 공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그 역할을 하려면 공급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은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지금 집 사지 말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바닥 찍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세 수급 그래프인데요. 네. 수도권이에요. 등락은 굉장히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공급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동성 막 생겨요, 수급이.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여기 밑에 꼭지 좀 연결시켜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거든요, 수도권이요. 신기하죠? 네. 여기 뭐냐면, 여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2016년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이 임대주택 3법이었어요. 가만 안 뒀으면 되는데, 네.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죠. 네. 지금 보세요.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월까지 수도권 전체가 118이고, 네. 서울이 130까지 올라왔거든요. 얘가 160 정도 올라가면 매매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벌써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160 되게 되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다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올 가을이나 4분기 아니 내년 상승 내년 1분기 되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 여기예요. 22년 12월이 최저점이에요. 45. 이렇게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로 했냐? 금리로 했다니까요. 금리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만드니까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공급이었으면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네, 금리는 지금 이제 풀릴 가능성만 남아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금리가 어느 정도 어떤 변동성이 낮잖아요. 크게 올라가면 크게 떨어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이 작아지는 거죠. 대신에 공급 영향이 커지고, 전세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전세 수요 공급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가 이걸 못해요. 오늘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정부 뭐 쓸데없는 것만 나왔더라고요. 네. 전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데. 그래서 전세 결국에는 투자자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내년 되게 되면은 규제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왜냐하면은 드디어 안 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안 풀고 해결이 안 되고 또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매물은 막 늘어나고 전세가 줄잖아요. 매물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2 플러스 2대가 4년 나야 되잖아요.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야, 이걸 한번 더 놔야 돼.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내 돈이 4년씩 묶여야 되잖아요. 네. 이걸 더 팔아서 더 효과적인 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급하진 않은데 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데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매물은 급하게 늘고, 근데 인물이 급하냐. 급하지 않다니까요. 급한 건 다 지나갔죠. 역전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물 늘지만 시장은 상승 가는 거는 전세의 공급 부족에서 그걸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시장에는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공급을 2년 넣을 수 없는 수요도 많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2년, 4년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게 되면은 수급의 불일치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물건이 있는데 그 공실이죠. 1년밖에 못 넣는 분들 그거 못 넣잖아요. 공실이에요, 그거는.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빈집이 있어도 수급이 상황 안 좋게 보이는 거,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매물이 있어도. 네, 있어도. 기존 매물이 있어도. 네, 있어도. 그런 매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매도를 선택하고 안 나오니까 더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고민 많겠죠. 이제 한 번 더 돌릴까 아니면 뭐 더 어떻게 할까 이 고민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매물은 점점 감소하거든요. 근데 신규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25년 상반기 정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서울뿐 수도권 아니고요. 전국에 비슷하게 지금 돌아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되게 되면 뉴스에서 이제 지방도 오른다. 내년 상반기 되면 정 다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방도 오른다. 네, 지방도 오른다. 하반기부터는 그 뉴스 나올 거예요. 사실 오늘인가요? 그 어제였나? 토어제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강남이. 그래서 네. 아, 얘네들은 풀어줄 생각이 없나 보다. 그 다음에 총선 결과도 그렇고,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들을, 다주택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손을 볼 거라고 보세요? 내년 정도 되면?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월세 시장에 있는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세금 혜택까지 좀 주면서 도로에 한다고요. 임대 사업 하라고? 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월세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우리는 매매가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월세가 리스크가 엄청 커요. 월세 수익률 생각해보세요. 월세 내가 100만 받다가 내년에 105만 5% 올려 받고 싶어서 매득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가가 1000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어요? 월세가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거기는 왜 갭투자 없나 하지 마시고요. 갭투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일본이 집값 싸다 사다는데 갑옷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수익률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그냥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근데 전세는 매매 리스크는 있지만은 네. 매매 하락의 리스크에 지금 뭐 많은 리스크를 다 해치자는 게 전세예요. 전세 제도예요. 그 세금부터 시작해서 매매가 올라주게 되면 모든 게 다 해피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거죠. 전세 갭투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가 생기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세상이 된 거예요. 똘똘한 채로 가야 되냐?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냐? 뭐 똘똘한 두 채. 그러니까 주택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냐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인구 감소 문제와 연결된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총선 결과가 또 관련인데 우리가 한번 호되게 혼나봐서 무섭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 세금에 때문에. 대한 그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종부세는 지금 뭐 푼다는 이야기 많고요. 대상자도 지금 95% 줄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제가 볼 때 없애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없애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도권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은 여러 채는 분리하고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그럴 필요 없다. 지방도 제가 볼 때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 좀 괜찮고요. 뭐 옛날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이 그렇게 이제 안 되겠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도 2039년까지인가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이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세금 문제잖아요. 네. 세금만 자유롭다면은 저는 지금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가지고 있어 보면은 다 올라가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대신 이제 리스크도 같이 있죠. 여러 개 쓰면은. 그렇죠. 역전세도 같이 맞고 이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딱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저는 여러 개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수도권은. 수도권은. 서울은 더 하고요. 그래도 괜찮다. 네, 다. 아니,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서 물건을 좀 정리를 했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는 건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뭐 지금 당장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능력 대신 이렇게 갖고 있으라.